홍콩 ELS 불안전 판매 추가 보도 이어드리겠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 예금주가 아닌 예금주 대신 은행 업무를 대리해주는 사람이 사인을 하게 해 홍콩 ELS에 가입시킨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인데 은행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남편 회사 직원에게 자잘한 은행 업무를 맡겨왔던 김모 씨. 예금이 만기가 됐다며 더 좋은 상품에 가입하겠다는 회사 직원의 얘기를 듣고 그러려니 했는데 홍콩 ELS였습니다. 팀장이랑 통화하지 않았어요. 그럼 은행 설명은 아예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고 결국에 낙인이 됐을 때도 팀장님은 전화한테 오지 않았대요. 초고위험 상품이라 투자자 정보 확인은 물론 자필 서명과 판매 전 과정 녹취가 필수적인데 이 모든 과정을 김 씨가 아니라 회사 직원이 대신한 겁니다. 엄마 이름에 쓰고 엄마 이름으로 이라고 이렇게 녹취를 하고 모든 거를 다 본인이 엄마 행세를 하면서 은행 일을 봤던 거예요. 은행 직원도 서명하고 녹취하는 대상이 예금주 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금주가 아닌 대리자를 상품에 가입시키는 건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상품의 중요한 특성 등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ELS 상품 가입으로 보아서 고객 입장에서는 차고 취소 등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KB국민은행 측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